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시골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시골집 월세를 찾고 있는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 리모델링이 된 시골집을 월세 10,000원만 내면 살아볼 수 있게 해주는 지자체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볼 테니까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시골 빈집을 나라에서 직접 수리해주고 관리까지 해주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영상으로 소개했었는데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 5년 또는 7년간 장기 임대를 해주면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리모델링을 직접 해주고 임대 기간 동안 지자체에서 사용을 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장기 임대 기간 동안 리모델링 된 빈집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인원을 선정해서 아주 저렴하게 임대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제가 한 달 전에 전남 강진군에서 모집 중인 리모델링 빈집 입주자 1차 모집 공고를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차 모집도 곧 진행이 될 거라고 알려드렸었는데 드디어 2차 모집 공고가 발표가 나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강진 품의 강진군 리모델링 빈집 입주자 2차 모집 공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진 품의 임대는 강진군의 인구 증가 및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전입 예정자, 전입자 수, 각종 일자리, 생산활동, 경제활동 가능성, 군 정책사업의 부합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할 예정으로 1차 서류 심사 및 2차 면접 심사 결과를 합산해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모집 기호를 보시면 모집 세대는 박동리, 성동리, 향촌리, 봉황리, 마량리, 항명리 이렇게 총 6세대이고요. 면적은 약 10평에서 19평까지 다양하고요. 집 구조도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024년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19일간 모집을 하고요. 임대 기간은 2년씩 총 2회를 갱신할 수 있어서 최대 6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단, 주택 계약 기간까지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분과 5년 계약을 맺은 임대주택은 최대 5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입주 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월세 10,000원이고요. 중도 퇴거하게 될 경우 퇴거일이 속한 달에 임대료까지 공제하고 보증금이 반환된다고 합니다. 모집 일정을 보시면 2월 19일에서 22일까지 1차 서류 심사를 하고 2월 26일에서 29일 중 2차 면접 심사를 하고 3월 6일에 최종 입주 대상자 발표가 나고 3월 11일에서 15일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합니다. 신청을 하기 전에 집을 미리 보고 결정할 수 있게 집 보러 가는 날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2월 5일에서 6일까지 이틀 동안 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 입주 대상자로 선정 후에 미입주를 하게 되면 추후 재신청 및 재선정이 불가하니까 중간에 마음이 바뀌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셔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은 강진군에 전입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규 전입자 또는 전입 예정자, 강진군에 전입하기 전 강진군 외의 타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신청인과 구성 세대원을 포함한 모두가 강진군 내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선정 시에 가점이 부여될 수 있는 우대사항으로는 첫 번째 전입 예정자, 두 번째 전입 세대원 수가 많은 세대, 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가구원 수가 필수 유지되어야 하고요. 세 번째,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소득이 있는 자. 네 번째, 군정정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관내 주거 지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모집 공고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신청을 하실 분들은 강진군청 인구정책과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시거나 해당 주소지로 우편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강진군 리모델링 빈집 입주자 2차 모집 공고를 살펴봤는데요. 귀농귀촌을 하고 싶은데 연고가 없어서 막막하셨던 분들이나 월세로 미리 살아보고 결정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고요. 만약에 이번에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안 되신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차 입주자 모집 공고가 3월 중에 또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 모집이 시작되면 제가 또 발빠르게 소식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공유해드릴 테니까요.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